최근 울산 앞바다에서 해경 순찰 헬기가 수상한 선박 두 척을 발견했습니다. 그 선박 옆으로 큰 고래가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었던 건데 해경은 곧바로 경비정을 투입했고요. 그 배를 덮쳤습니다만 고래는 오간 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근처에서 5m짜리, 6m짜리 밍크고래 두 마리의 사체가 발견이 됩니다. 고래 몸에는 커다란 작살이 여러 개 꽂혀 있었고요. 그때까지도 피를 줄줄 흘리고 있었답니다. 누가 봐도 참으로 의심스럽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불법 포획돼 유통되는 밍크고래가 한 해 최소 140마리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의 조약골 공동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 밍크고래 두 마리 케이스부터 좀 볼게요. 해경이 그러니까 고래가 끌려가는 걸 분명히 본 거예요? 네, 이게 사진으로 명백하게 식별 가능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영상을 저희가 해경이 제공한 영상을 지금 받았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 굉장히 큰 배네요. 큰 배가 옆에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옆에 한 5m짜리 고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끌고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쓸 수 있는 이유는 선이 보이네요, 대표님. 아예. 네, 이 고래 꼬리에 이제 그 작살로 이어진 선을 매달아서 지금 배가 끌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저걸 해경이 발견을 하고 헬기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수색정을 보낸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없었다면서요. 이 고래 포경 사범들이 증거 인멸을 한 거죠. 해경이 오는 걸 알고 작살 등 고래 포획 도구와 그다음에 밍크고래 사체를 바다에 던져버린 겁니다. 아니, 해경이 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낌새를 차릴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항공기가 위에서 떠서 촬영을 하고 있고 그걸 봤으니까. 그다음에 네, 자기네들은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바로 그 낌새를 알아챈 거죠. 그래서 고래 끈은 이제 끊었다는 얘기고 도구는 뭐 바다에 버렸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예. 그래서 DNA를 채취하고 그 배를 보냈다라고 하던데 DNA를 채취했던 건 무슨 얘기죠? 이 고래 사체를 이제 그 포경선 위에서 해체를 하면 네. 살점이라든가 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습니다. 예, 예. 그 수사기관이 이제 검거를 해서 이 배를 살펴볼 때 이 그 포경 조직원들이 깨끗하게 씻는다고 하지만 DNA가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발견된 고래 사체의 DNA와 그 포경선에서 발견된 DNA를 대조해서 일치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죄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질질질질 끌고 가는 영상만 저희는 봤는데 그러면 수색정이 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길었던 거예요? 시간이 한 뭐 몇십 분 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 사이에 그럼 다 해체를 했을까요? 그 고래를? 그 사이에 해체는 못하고 그러니까 잡아서 끌고 가던 이 밍크고래 선을 끊어서 그냥 내동댕이 치고 그 배는 내뺀 거죠. 그래서 그 사체의 DNA가 과연 배에 남아 있었을까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뭐 수사를 해봐야 알고요. 그다음에 이제 DNA가 나와도 그게 이제 그 근처에서 발견된 사체 DNA와 일치된다라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꽤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그 고래는 해체 전의 고래여서 그 DNA가 배에 과연 묻어 있을까? 저는 좀 그것도 의심스러운데 아무튼 정황상으로는 화면에서 보듯이 그 수상한 어선과 이 밍크고래는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고 불법 포획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 상황. 이 조사는 뭐 지켜보기로 하고요. 아니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저 얼마나 받습니까? 보통 밍크고래가 이제 싱싱하다. 그러니까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1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한 마리당? 네, 마리당. 그래서 좀 그 죽은 지 오래된 경우에는 선도가 떨어진다 이래서 3천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평균 밍크고래는 한 마리당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포획하다가 잡혔어요. 잡히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이 되게 미약한데요. 현행 수산업법으로 처벌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예. 수산업법은 고래를 이제 수산 자원으로 보는 것이어서 최대
징역 3년이나 혹은 벌금 3천만 원까지가 이제 최대 형량이어서 보통의 경우 실제 징역형은 안 나오고 집행유예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대가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최대까지는 거의 안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집행유예 벌금을 받아도 3천만 원보다 이하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결국 한 마리 잡으면은 한 1억이 뭐 적어도 5천만 원이 나오는데 걸렸을 때 최대 벌금은 3천만 원이니 걸릴 각오 하고라도 불법 고래잡이 나서는 거군요. 그래서 일반 그 포경 조직원들은 뭐 벌금 100만 원. 얼마 전에도 울산 지방법원에서 선고를 했는데요. 예. 일반 이런 그 선원들은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선장의 경우에도 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그러니까 이거 뭐 잘 걸리지도 않는 데다가 걸려도 그냥 돈 내고 뭐 이러고 끝내지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네요. 네.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런 식의 불법 포획이 그럼 얼마나 성행하고 있다고 추정하세요? 전국의 고래고기 식당이 약 한 100군데에서 120군데 정도 되고요. 예. 한 곳의 고래고기 식당에서 매년 판매하는 밍크고래가 아주 잘 되는 식당의 경우에는 대여섯 마리 정도, 그다음에 보통 뭐 한두 마리 정도 판다고 가정했을 때 예. 저희가 추산하기에 매년 한국에서 팔리는 밍크고래가 200마리 이상은 되는 거죠. 와.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해경의 허락을 얻어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거는 많아야 80마리 정도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이 고래가 뭐 이미 어떤 식으로든 죽어서 물에 둥둥 떠다니거나 아니면 혼액이라고 그러죠. 다른 걸 잡는데 그 그물에 걸려 올라와서 이제 죽어 있는 경우 또 뭐 해안가에 죽은 것이 밀려온 경우 이런 경우만 고래의 고기로 유통을 시킬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그런 경우는 80마리밖에 안 되고 나머지 120마리는 어떻게 잡혀왔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씀. 네. 그 현장에서 포착해서 적발하는 방법 말고 미리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해경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이제 그 포경을 하기 위해서 개조한 선박들을 미리 좀 단속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제도상 되게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뭐 보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고충을 토로하더라고요. 혹시 그 유통망 안에 뭔가 좀 조직적인 뭐라 그러죠? 뭐 뒤봐주기라든지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래 포경 조직이 이 그 포경 팀과 또 운반 팀, 유통 팀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나뉘어져서 암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거래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 뒤를 봐주는 어떤 검은 커넥션이 저희들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이렇게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 한 마리 해체하면 몇 인분 나옵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죠. 뭐 몇백 명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1억씩이나 하는 거군요. 아이고. 참 마음 아픕니다. 마음 아파요. 그리고 뭐 마음 아픈 걸 떠나서 이게 지금 멸종위기인데 이러면 안 되죠. 네. 되게 이런 소식이 나왔을 때 부끄러웠고요. 사실 국제사회가 지난 오랫동안 포경을 하면서 이제는 그만하자. 바다에서 고래들이 그러니까요. 사라지고 있으니까 예.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데 고래들을 좀 잡지 말자. 한국도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그 처벌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여기까지. 주말 사이 화제가 됐던 영상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오늘 깊이 좀 들여다봤습니다. 조약골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핫핑크 돌핀스의 조약골 공동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